여기서 예를 들면 갑이라는 분이 56층 꼭대기층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술을 한잔 드시고 푹 주무시고 있는데 이 건물에 불이 나면은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대피를 하려면 이까지 내려와야 돼요. 이게 이제 또 주관식 문제가 왔는데 직접 지상으로 나가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우리는 피난층이라고요. 건축법상 뭐라 한다? 피난층인데 요 피난층이 옛날에 한 개밖에 없었거든. 그리고 이제 고속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이 고속 엘리베이터가 막 지금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화염으로 사용을 하면 이분은 참 여기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잖아. 그래서 이제 지금 현행법에서는 이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개 이상의 적어도 한개 이상의 뭐를 설치해야 된다고요. 요 구역을 뭐라 한다고요? 피난 안전 구역이라 한다고. 이 피난 안전 구역을 한개 이상은 설치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보면 입고로라고 요거. 요 역시도 무슨 층이다? 이것도 붕하늘에 떠 있죠. 중간층에 설치를 하지만 이것도 피난층으로 하는 거야. 지금 건축법상 피난층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피난층을 특별히 한개 이상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56층입니다, 분명히. 20층에 딱한개 하면 됩니까? 한 개만 한다 했을 때. 20층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네?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위에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이제 이게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느냐. 법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상층으로부터입니다. 어디로부터? 지상층으로부터. 30개 층마다 한개소 이상의 이거를 설치하. 이렇게 돼 있거든. 여기가 이제 글자가 진짜 중요한 글자인데요. 이게 혹시 채 될까요? 채 솔까요? 이상한 소자가 놓으면 안 됩니다. 크게 놀아야지. 이게 상당히 깊은 뜻이 있는 거야. 최대라는 말이 아무리 많아도 몇개 층마다, 30개 층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피난 안전구역이 하나가 있으면 30개 층을 넘어서 커버하면 안 되는 거야. 적어도 30개 층 안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있어주라고요. 그게 이게 최대가 중요한 거야. 그럼 요걸 예를 들면 20층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여기 하나만 설치한다면 밑에는 커버가 되지. 그럼 여기 20층이 하나가 있으면 위에는 36층 정도를 커버해야 되면 안 된다는 뜻이지. 그럼 28층은 됩니까? 되지. 밑으로도 28, 위로도 예를 들면 간단하게 28 이렇게 되잖아요. 단순 계산해서는. 그게 되는 거지. 그게 키워드야. 지상층으로도 최대 몇개 층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46층짜리를 한번 해보자 말입니다. 46층짜리. 자, 46층짜리는 역시 고층 건물은 고층 건물이죠. 근데 이건 초고층은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무슨 건물에 대해서요? 준초고층 건축물을 만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별도로 30층에서 49층짜리의 경우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준초고층이야. 층수로만 따지면.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것도 역시 뭐는 설치해야 되는데? 피난안전구역을 하나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층이 달라요. 만약에 방금처럼 이런 논리로 된다면 28층, 23층도 되죠. 그죠? 30층도 되죠. 30층도 되잖아요. 그러나 이건 다른 논리가 적용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전체 층수 있죠? 요 46층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이 몇 층이에요? 23층이죠? 23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23층이라 합시다. 23층에 하나한 것은 된다고요. 23층에.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는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 하, 5개 층. 마다가 아닙니다. 이내라고 딱 되어 있는 거야. 자, 요 해석을 한번 해보자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 계산상으로는 23층은 느낌이 오죠? 그럼 23층은 당연히 되는 것이죠. 그럼 23층에 플러스 5개 층이 얼마요? 28층 하면 됩니까? 되는 거지. 28층 이내니까 23층, 24층, 5층, 6층, 7층, 8층까지는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밑으로 한번 해봅시다. 밑으로 갔다 하면 하몇개 층이죠? 5개 층이니까 18층이죠? 그럼 18층이니까 17층은 됩니까? 안 되는 거지. 23층을 기본으로 5개 층 안에 있어야 되니 22, 21, 그죠? 20, 19, 18까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